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여기는 지금 몇 시야? 5시 24분. 저녁 먹을 시간. 그쪽들은 출근할 시간인가요? 오빠 또 자러 갈게요. 너무 졸림. 자전거 불러주세요. 자전거가 문제야. 지금 자러 간다고 지금? 아, 왜 나 잔데 자꾸. 그지? 근데 나도 나갔다도 잘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시간이면. 오케이. 잘 사람들 잘 자요. 악몽 좀 꾸고. 지금 리놀이방 안 보고 나가서 자겠다는데 내가 좋은 꿈 꾸란 소리를 하겠어? 아니 이게 색깔이 되게 금방 빠져서 뒤에는 약간 초록색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똑같은 색깔로 좀 더 덮으려고. 핑크머리? 안 돼, 핑크머리 하면. 왜냐면 다 깜짝 놀래.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안 할래. 오빠 그냥 지금 헤엄쳐서 한국 와주면 안 돼? 나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지금 이거는. 서핑 일단 물이니까 포기. 이 불이 왜 꺼져? 무슨 일이야? 야 뭐야 방금. 안 돼,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나 이따 혼자 못 잔단 말이야. 스키지기가 잘라고 부를 건데 누구야? 민우야, 등 뒤에 저 사람 뭐냐고. 어, 그래. 뭐 있어? 찬이가 부른다고? 날 왜 불러? 나 뭐 연락도 온 것도 없는데 뭐. 찬이, 그냥 민우 찍찍 버블었어. 뭐야? 이민우 못하는 거. 1번 수영, 2번 내 댓글 읽기. 하하, 아, 운전까지 가고 해야 돼? 아, 와, 나 진짜 소름 돋을 뻔했어 방금. 내가 방금 진짜 이제 아 이제 슬슬 가야겠다 했는데 진짜 그 얘기 하려고 딱 뭔가 느낌 낌새를 주자마자 가지마, 갈각 재지마. 뭐야? 나 이제 폰 내야 돼 학교라서. 아 진짜 나도 이제 폰 내야 돼 호텔이라서. 간다, 안녕. 6시 같이. 하. 자, 이 시간에 한다고? 굿모닝! 일어나! 아, 여러분, 일어나세요.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아니, 여기는 괜찮아. 약간 살짝 좀 이기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여긴 괜찮아. 여기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뭐. 나 첫날에 와가지고. 아, 스테이한테 이거 물어볼까? 뭐? 오늘 어디 운동할지? 가슴 하자는데? 스테이는, 스테이 가슴을 너무 좋아해. 왜 그러는 거예요? 안녕, 가슴. 밥 뭐 먹을 거야? 나? 난 이미 룸쌉 시켰는데. 뭐 시켰는데? 나 버거 시켰어. 여기 와서 한 번도 버거를 안 먹어가지고. 아, 햄버거. 또 미국 가면 또 햄버거가 진짜 맛있거든요. 나는 중국서 먹으려고. 아니면 여기서 형 블라이브 킹의 룸서비스 한번 시켜봐. 아니야 괜찮아. 아 왜? 아 괜찮아. 아니 리노 형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아니야 형 옆에 내가 있을게. 아니야 머리 써야 되는 거 힘들어. 이따 몸쓰러 가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 파파보도 있고 한데 재밌을 것 같다는 거. 아 아니야 정말 재미없는 컨텐츠. 아 그래? 어 이거 여전하네. 어 그건 여전해. 그 두 개 챙겼어. 그 노지 그니까 리노. 어,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너 언더웨어? 어. 아, 왜? 아 참. 아 여전하구나. 내가 숙소를 또 다르겠으니까. 어, 그렇지. 아직까지 그러는 줄 몰랐네. Flashback. 나 형한테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있어. 뭐? 아 이거 말을 듣나? 뭔데? 나한테 말해봐. 뭐야? 근데 안 입고 자는 게 아니고 입고 자는 거지. 그것만 입고 자는 거지. End of flashback. 리노 V에 보려고 밤샜다? 밤샜다고? 아니 내가 확실히 말해주지. V에 보려고 밤샌 게 아니고 밤새고 보니 V앱이 온 거였어. 리노야 나도 98이거든? 근데 아직 졸업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고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너는 슬럼프 같은 거 온 적 있어? 어떻게 극복해? 나랑 동갑이군. 그래 나랑 동갑이군.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저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를 자리를 잡지 못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왜냐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졸업을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고 라는 거는 이거를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나는 학교라는 명분이 있고 취업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준비 기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라 생각하고 뒤처지는 기분이 아니에요. 조급할 필요 없어. 마이페이스 비교 따윈 하지 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마이페이스가 괜히 그렇게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자면 뒤처지면 뒤처지는 대로 천천히 가세요. 뭐 목적지가 굳이 같을 필요가 있나? 뭐 가는 길이 굳이 같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건 뭔가를 하기 싫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렇겠죠? 근데도 해야 하는 게 있고 뭐 그만둬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뭔가 그냥 그만둘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왔나 보구나 가라 이제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화이팅! 25살 애기잖아. 그치 25살 애기야. 35도 안 늦었지 사실. 내가 본 게 있어. 뭔가를 전문적으로 내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본 거란 말이지.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 뭔가 하나를 팔 때. 근데 우리가 0살부터 11살까지는 뭔가를 전문적으로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놓고 기본적으로 22살부터 시작을 해서 뭐 11년이면은 뭐 33살 그럼 뭐 44살 이런 식으로 가겠죠. 25이면 정말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밥이 왔다. 기다려봐요. 예스. 치폴레. 나 치폴레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고수 들어가 있어. 아, 안 먹어. 내가 진짜 원래 편식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고수향은 못 먹겠어. 고기만 골라 먹어야겠다. 이거는 토마토일 거고. 아 토마토에 고수가 붙어있네. 아 이 토마토가 뭐야 이거. 룸서비스 시키자고? 아니야 룸서비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룸서비스 난 괜찮아. 라면도 있어. 근데 전화로 영어 가보자고. 아니야 괜찮아. 대본 써줄게. 영어 한국어 발음으로 다 해줄게. ASMR 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누야 친구가 이쪽으로 손을 흔드니까 흔들었는데 사실은 자기 말고 뒷사람이었으면 어떡할래? 그럼 나도 저기 뒷사람 아는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가면 되지. 그럼 거기에 또 이제 또 낚인 그 다른 사람이 있겠지? 응 그 사람도 이제 손을 흔들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빨리 와! 그렇게 짖지 마. 얘네가 형 보고 싶었어? 응? 왜 그래? 누나리 방울토마토 만나고 싶은 거 보고 있었지. 쟤는 왜 나한테 다 반말 써? 그 누구도 다 너한테 반말 쓰잖아. 그러게. 뭐 그게 나면 애들이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형의 위험을 좀 보여줘야겠어. 형 혹시
왜 저한테 동생처럼 구는 거예요? 뭐? 민호야 방금도 그랬지? 와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한테 나한테 형처럼 구니까 내가 동생처럼 구는 거지. 잠깐만 내가 형처럼 군 적이 없어. 너 형처럼 굴어. 난 매사에 진중하고 차분하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 모두가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웃기고 있네. 뭐? 봐봐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응? 잘 씹고 있어서 그래. 이게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 뭐까지만 얘기했죠.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뭐 하고 씹고 있었잖아. 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지잖아요. 이렇게 막 꼬리를 지금 내렸잖아. 꼬리 내렸어. 이미 형이야. 형들은 원래 동생들한테 이렇게 지고 내려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잖아. 아, 형 맞는데 왜 동생 같은 짓을 하냐고. 그 질문 대답 똑바로 하세요. 너 나 안 챙기잖아. 안 챙겨? 안 챙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솔직히 생일 선물 챙겨주는 거 좀 감동. 뭐 챙겨줬어요 제가? 우리가 만약에 하루 휴가가 있었어. 하루 휴가?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 그냥 1박 2일로 하자. 오케이. 둘이서, 단 둘이서 여행 가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 You and me? 형! 잠깐만요. 내 진짜 좋은 데 알거든? 봐봐. 네. 여기 진짜 좋아. 설마. 뭐 JYP 쓰는 거 아니야?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05요. 뭘 그만해요? 회사 주소 말하지 말라 했지. 어! 최근에 전화했을 때? 맞아요 최근에. 아 맞네 너 방에서 뭐 하고 있었었어. 맞아. 아! 뭐! 뭐야 니 뭐라 했는데? 용건 없으면 전화하지 마요. 맞아 그거였어. 용건 없으면 전화하지 마요 했어 제가. 전화를 하는 목적이 뭐야? 용건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 편하게 그냥, 전달하기 위해. 난 그냥 우리 리노의 목소리 듣고 싶을 뿐이었어. 제 목소리요? 그 브이라이브 돌려봐요. 우리 건넷지 얼마나 많아. 아 정말 그 형 컴퓨터에도 이렇게 내 목소리 녹음된 거 많겠구만. 아, 색깔이 그래. 난 거 몇 개 해가지고. 어 맞아 알았어. 내가 그거 다 뿌려야지 그냥 아주 그냥 뿌려봐 뿌려 올려야지 그냥. 아니야 뿌리지 말고. 난 사실 그거밖에 기억 안 나. 뭐? 찬방에서 내가 스노우 프린스 같은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거. 내가 뭘 쳐야지. 아 난 감동받은 점 많아. 뭐요? 인호한테 약간 워낙 네가 네 얘기를 잘 아는 스타일이긴 해. 먼저 내가 꺼내는 이상 근데 가끔씩 그냥 네가 먼저 와서 형! 나 똑같이 따라했어. 형! 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는데 형! 지금 너무 화나요! 그 모습이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귀엽고 아.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야. 나 약간 남이 화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나 봐요? 특히 너. 특히 너가 그럴 때 오케이. 제일 귀여워. 약간 내 화를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분노 조절 안 합니다 이제. 안무 연습 때 봅시다. 아니 틀리지 말라고! 조심해요. 야! 이거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들리지? 쟤네 지금 아, 형들 빨리 어? 한마디 빨리 한마디. 야! 조용히 해! 약간 미안한데 우리 보고 너무 좋아. 좋아? 어 이거 너무 좋아. 아 그래? 어, 야 둘째 형 같았어 방금? 지금. 학력 있었어? 어 지금 방금은 제가 마청 같았어. 미쳤다 이게... 미쳤다. 우리 악마 토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늙은 늑대 귀엽지 않아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되게 곤란할 때들 있잖아요. 곤란한 그런 시기에도 모든 걸 다 형이 나서서 해주니까 왜냐면 선뜻 누군가가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망설이지 않고 형이 딱 선뜻 나서가지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팀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다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야 그 표정 뭐야? 뭐? 감동받지 마. 감동받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아 정말 인생은 실전이 마이웨이. 어차피 갈 때는 순서 없이 그냥 한 번씩 안 나니까. 손이 되게 차갑다. 어, 나 곧 갈 건가 뭐. 온도가 점점 그만하지 마! 인터뷰하고 있었잖아. 아 맞아. 나 그 완전 망했잖아. 내가 거기서 제일 작았어. 아니 얼굴이 자 간다. 아 너무 좋다.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